선생님, 현빈 씨가 혹시 트로트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전혀 안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클래식만 공부했고 원래 악기를 시작을 해서 네. 대중가요 쪽으로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다가 네네. 독일에서 그 얘기를 들었죠, 저는. 네. 그때까지는 계속 클래식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유학하는 도중에 이제 바꿨다, 전공을 완전히 바꾸게 됐죠. 예. 어떠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였고 그 당시 때는 또 젊은 트로트 가수는 사실 드물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렸을 많이... 때는 같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때는 좀 누가 좀 더 낫다고 주변에서 음악이 예예. 예. 그때 뭐 같이 클래식을 하고 음정은 훨씬 이쪽이 낫었어요. 음정은요. 예, 예. 음정하고 고음이 이쪽이 많이 낫었고 저는 좀 차분하게 예전부터 좀 이렇게 좀 기초를 좀 많이 다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지. 뒷부분 좀 해봐. 내가 떼벌리 한번 들어. 둘이 같이 한번. 카루소라는 그 이태리 가요인데 이것도. 위도베 마레 루치카 에 티라 포르테 일 벤토 수오나 베키아 테라자 다반테 알 골포 디 수리엔토 떼 벌리어 베네 아사. 약간 꺾일 나오네. 현빈 씨, 현빈 씨, 제가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곤드레가 섞였네요. 안 돼요. 클래식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지금 형님하고 박현빈 씨야 원래 뭐 인정할 보컬이시니까 인정하는데 그 지금 그 굉장히 굵은 목소리랑 쏘는 목소리 그 사이 사이에 신승훈 씨의 흐느낌이 노래 안에 들어 있어요. 그거는 박현빈 씨랑 형님이 못 하시는. 대환 씨가 그걸 하시길래 제가 살짝 대환 씨 때문에 가장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맨 마지막에 그리움 때문일 거야 할 때 제가 여기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참고 있더라고요. 그 거야 때문에. 자,